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 언니입니다. 좋은 사람을 찾지 말고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나와 잘 맞는 사람의 기준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잘 맞는 사람은 내 성격을 긍정적으로 봐줍니다. 사실 모든 대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내 성격을 어떻게 바라봐 주냐가 중요하고요. 이게 케미가 맞다 안 맞다에 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보는 내 성격은 속깊고 진중한 사람인데 상대방이 보는 내 성격은 노잼, 눈치 없음일 수 있고요. 내가 보는 내 성격은 깨발랄 긍정왕인데 상대방이 바라보는 내 성격은 부주의한 수다쟁이일 수 있고요. 내가 보는 내 성격은 여유로운 사색가인데 상대방이 보는 내 성격은 게으른 몽상가일 수 있고, 내가 보는 내 성격은 쿨한 이성주의자인데, 상대가 보는 내 성격은 공감 능력 떨어지는 빌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성격을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는 사람도 있겠죠? 바로 이런 사람들과만 사귀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내 성격을 고쳐야 할 무엇으로 바라보고 교정하려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또그 사람이 나의 다른 점들에 호감을 느낄지라도 서로 관계가 오래 가기는 어렵습니다. 호감이라는 건 일방적인 감정이지만요, 관계는 서로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평소 내 성격대로 말하고 행동했을 때 그걸 좋게 봐주는 사람과 당연히 케미가 잘 맞겠죠? 물론 가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만 지나치게 크게 보는 사람,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단점만 지나치게 크게 보는 사람. 이런 분들은 본인의 시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쳐야 합니다. 또한 가지는요, 다른 사람들이 내 성격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알고 사는 거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나와 잘 맞는 사람은 내가 해주는 사랑과 배려를 알아줍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참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커플이 있는데 여자분은 굉장히 독립적이고 쿨한 성격이다 보니까 남자가 신경 쓰일까봐 자기 일을 말안 하고 남자가 어디 간다고 해도 그동안 연락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게 배려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대로 이 남자분의 성격은 세심하게 챙겨주고 물어봐주고 연락해주는 거를 바라는 성향이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여자분에게 서운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커플은 여자분은 흙수저이고 남자는 금수저인데 학비가 모자라서 남자가 대신 내줬대요. 그런데 여자는 고마우면서도 막상 받고 나니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내 처지를 항상 불쌍하게 바라보는 그 남자분의 시선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사귀다 헤어졌습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는 사랑과 배려의 방식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서운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사람과는 그 사람 자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나와는 안 맞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세세하게 챙겨주는 게 사랑의 표현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물어보지 않고 공백을 두는 것이 사랑의 표현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지적을 해주는 게 사랑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상대가 잘못한 게 있어도 좀 내가 참고 넘어가 주는 게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는 사랑과 배려를 알아주고 상대방이 정말 고마워한다면 잘 맞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나와 잘 맞는 사람은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연인 사이가 남녀관계로 즐겁고 흥분이 되어도 충분하지만요. 오래 가려면 결국 이 관계가 나의 발전과 웰빙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되어야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균형 있게 앞으로 굴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나만 도와주고 상대는 받기만 한다. 아니면 나만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이거는 외발 자전거이겠죠. 도움이라는 게 지적인 도움, 경제적인 도움, 정서적인 도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비슷한 꿈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는 게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변을 보면요, 직업이나 관심 분야가 너무 다르고 하나도 겹치지 않는 부분은 문제없이 살더라도 케미가 막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번째, 나와 잘 맞는 사람은 나의 객관적인 단점을 받아줍니다. 예를 들어, 내 부모님 노후 준비가 안돼 있다던가, 내가 키가 너무 작다던가, 상대방은 미혼인데 나는 돌싱이라던가, 아니면 직업 특성상 지방을 너무 자주 간다던가, 욱하는 성질이 있다던가, 지병이 있다던가, 빚이 아직 많다던가, 이런 단점은 누가 봐도 객관적인 단점이잖아요. 이걸 이해해주고 감내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장점이나 다른 매력 때문에 그동안 남자, 여자들이 나에게 다가왔더라도요. 결국 이 객관적인 단점 때문에 떠나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특히 결혼까지 성사되는 데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그동안 항상 여자가, 남자가 결국 떠나가더라. 힘들어 하더라. 그런데 내가 이거를 쉽게 고칠 수도 없는 문제다. 이러면요, 다른 조건이나 이상형을 떠나서 나의 이 객관적인 단점을 받아주는 사람을 1순위로 놓는 게 맞습니다. 정리하자면요, 나의 성격을 긍정적으로 봐주는 사람, 내가 주는 사랑과 배려를 알아주는 사람, 서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 나의 객관적인 단점을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도 상대방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봐야겠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 어떠셨나요? 댓글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